도전! 아이언맨 자동! 안녕하세요. 레고하는 아이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1. 스파이더맨 2. 아이언맨 3. 아이언맨 전용 리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 없는 아이언맨이 들어있는 제품인가 보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 제품인가 본데요. 바로 이거. 홈코밍. 스파이더맨 홈코밍. 여기 들어있는 사람이 봐봐요.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이랑 벌처, 슈코까지 들어있대요. 76083 레고 마블 벌처와의 결투 제품이죠? 네. 이 제품은 무려 2017년에 나온 거예요. 우와! 그런데 이렇게 새 제품이 있는 거예요? 후아빠가 잘 아껴서 간직해 놓은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에만 들어있는 아이언맨이 있어요. 그래요? 바로 아이언맨 마크 47이에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영화에 보면은 스파이더맨 영화인데 거기서도 토니 스타크가 잠깐 출연하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언맨을 타고 나타나요. 근데 지금 벌처랑 쇼커가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제일 악당 빌런이 바로 벌처거든요. 그리고 쇼커는 벌처의 부하예요. 벌처가 불법으로 무기를 팔고 그러는 거를 스파이더맨이 발견하고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뒷면담을 볼까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박스는 숨겨놨죠, 밑에. 불법으로 파는 무기들이 들어있는 박스들이에요. 저게 바로 치타우리. 치타우리. 치타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무기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잘 보관해놓은 걸까요? 엄청 오랜 세월 있잖아요, 치타우리 애들은. 그쵸? 그 좋은 곳에 넣어놨나봐요. 추석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 얼른 개봉해서 같이 조립해볼까요? 네, 개봉해주세요. 제품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봉지, 두 번째 봉지, 세 번째 봉지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두 권. 특이한 건 이 만화책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한 개. 옛날에는 이렇게 만화책이 한 권씩 들어있었어요. 스파이더맨이랑 벌처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만화책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도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또 다른 영화 토르 3죠. 라그나로크 영화의 내용을 레고로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 만화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 만화책 내용을 보면은 실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짝짝.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우리 미니 피규어부터 하나씩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자,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은 짙은 남색과 빨간색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슴에 스파이더 무늬가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예쁜 프린팅이 잘 나와 있고요. 뒷모습입니다. 스파이더맨은 다양한 파츠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슈터도 들어있고요. 긴 거미 밧줄에 이런 거미줄까지. 다음은 벌처. 네. 날개가 이렇게 큼직한 날개가 들어있고요. 네. 다음에 벌처 같은 경우는 얼굴을 빼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벌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근데 뒤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런 뒷모습의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벌처가 타고 있는 이 기계는 치타우리가 버리고 간 이런 기계품들을 활용해서 이 벌처에 날아다니는 기계장치가 완성된 거거든요. 멋진 벌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쇼코예요. 기계장치로 만든 이런 주먹이 두 개. 팔에도 프린팅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고요. 뒷모습은 후드티. 쇼코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7의 모습이에요. 특유의 빨간색 색상에 특이한 거는 요 허리 쪽에 보시면은 은색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안 타고 있는 모습으로 원격 조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아닌 이런 투명한 얼굴이 들어있어요. 토니 스타크가 그럼 보낸 거네요. 토니 스타크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뒷모습도 이렇게 프린팅이 멋있게 들어있어요. 이 아이언맨은 이 제품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 들어있는 벌크는 바로 이 흰색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이뻐요. 자동차 번호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스티커만 붙이고 네. 이 하얀색의 깔끔한 모습을 좀 더 간직하고 싶어서 일단 스티커를 아직은 붙이지 않았고 나중에 가지고 놀고 한 다음에 스티커 붙여볼게요. 자, 이 자동차에는 몇 가지 기믹이 들어있는데 뒷모습 보면은 뒤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도 열리거든요.
무시무시한 게롤링 포가 안에 숨겨져 있어요. 돌리면 총알이 날아가고요. 불법 무기들 상자들이 이렇게 두 상자가 들어있어요. 상자에 보니까 DODC라고 마크가 쓰여져 있고, 이 DODC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이후에 뉴욕이 크게 파괴되고 나면서 수많은 치타오리 군수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 외계에서 온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조직을 DODC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네. 이 두 개를 빼면은 합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쇼코가 쓰는 총이거든요. 치타오리 무기로 만든 총이 하나 완성이 돼요. 76083 벌처와의 결투, 이 제품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상황극 시작해볼까요? 어느 평화여운 오전 6시 스파이더맨을 차고 MJ 먼저 일어났다. 스파이더맨은 대체 언제 일어난 거야? 올라가서 깨워야 되겠어. 야, 스파이더맨 얼른 일어나. 아, 잘 잤다. 식당에 가서 운동이라도 해야겠어. 어? 저게 뭐지? 흐흐흐, 이 물건을 어서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지. 아니, 저게 뭐야? 쇼커?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자. 짜잔. 자, 악당을 잡으러 가자.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스파이더맨 나한테 도박하자. 놓치지 않겠다. 검을 줄고 알았어. 우당 탕탕탕탕. 붕. 아이고, 놓쳤네. 어서 일어나서 빨리 쫓아가자. 거미줄 발사. 겨우 잡았다. 좋아. 아니, 스파이더맨이 들어오도 과지 안 돼. 아! 나는 벌쳐다. 으하. 스파이더맨,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안녕. 크크크크. 철부터. 어서 도망가자. 너무 아파. 바로 그때. 일어나라 스파이더맨. 어, 아이언맨. 어서 적들을 무찌르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이고, 겨우 살았네. 무서운 스파이더맨 같으니라고. 두둥 쿵. 멈춰라. 너희들은 불법 무기 밀매를 했다. 아니, 아이언맨까지 나타나다니. 이 스파이더맨 뒤에 있다. 봐.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걸 써야지. 한번 당해봐. 저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발사! 뿡! 뿡뿡뿡뿡. 푸식! 아, 대포가 안 나갑니다. 지금이다. 아이언 빔! 뿡! 하지만 이게 남아있지. 뚱뚱! 아이언 블라스터! 총 뚱뚱! 푸식! 아, 이게 뭐야? 무거워! 뿡! 이리 나와. 너도 잡혔다. 불법 무기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나 원참 잡았다, 이 녀석들. 감옥에 가둬야지. 잘했어 스파이더맨. 너도 이제 멋진 어벤져스라고. 야호. 좋았어. 그러면 상황이 정리된 듯하니 나는 간다. 안녕 아이언맨. 이 녀석들 따라와. 아, 맞다 스파이더맨. 너에게 새로운 슈트가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 방에 가서 보라고. 새로운 갑옷이 뭘까? 짜잔. 와우,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다. 오늘의 상황극은 여기까지. 우린 이만 좀 풀어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안녕. 친구들 안녕. 모두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발.